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3.4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오토바이 좀 성능 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. 은행 만들었고 자동차 정비소 만들었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몇 가지 오류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업데이트하면 꼭 오류가 있더라고요. 자동차 정비소가 폐차장이 되는 오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일단 첫 번째 오류. 자, 은행 이거 지금 약간 상표권 때문에 글자를 좀 바꿔놨습니다. 그리고 은행이 이거 저기 콜라이더를 안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원래는 이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야 됐었는데 급하게 업데이트 하느라고 작업을 다 못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저렇게 됐어요. 이 버스도 들어갈 수 있죠, 이렇게. 버스가 은행에도 어이, 잘 나가네. 혼자서 잘 나가네. 나가줘! 그렇지. 오, 아파트에 들어가. 자, 그리고 정비소, 자동차 카센터 오류가 있습니다. 저거 오류. 어떡하지? 자, 일단 제대로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카센터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, 여기 타이어를 차 높이를 최대한으로 높여주시고 살살 올라가 주세요. 부스터 끄시고. 그래야지 여기 턱에 안 걸려요. 살살 올라가도 걸려요. 원래 슈퍼카가 낮아요. 자, 올라가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고쳐지죠? 그리고 내려줍니다. 자, 후진! 자, 이게 오류가 뭐냐면은요, 폐차가 될 수 있습니다, 차를. 진짜 못 고친다. 이거는 완전히, 이거는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 더 비싸다. 이러면은 그냥 폐차를 시키는데 어떻게 폐차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. 자, 밑으로 들어가 주세요. 폐차! 자동차 정비소에서 폐차까지. 야, 완벽한데? 모든 걸 다 한 곳에서 해버리네요. 고치기도 하고 폐차도 시키고. 그런데 이 차는 폐차시키기엔 아깝잖아. 슈퍼카인데. 네, 여러분, 이거 폐차되는 오류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네,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